이 나라의 왕이 되시어 고려를 구하시옵소서. 당신 누구요? 우리들은 지난 수백 년 동안 여러 이름으로 불려왔지요. 왕가에선 무명이란 이름으로 알려져 있다 들었소만. 당신들이 우리가 짓진 않았지만 아주 좋은 이름이지요. 사실 우리는 언제나 이름이 없었으니까. 진정 당신이 무명이라면 어찌하여? 워낙에 낡고 지금은 어두워서 잘 안 보일 겁니다만, 이것이 바로 태조대왕께서 궁예를 축출하시고 고유를 세우셨을 때 우리와 동맹을 맺은 혈맹사이옵니다. 이때부터 우리는 왕가와 아주 깊은 관계를 맺어왔지요. 해서요, 그건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이제부터는 상관이 있을 겁니다. 만약 정창군 마마께서 왕이 되신다면 우리는 즉위 후에도 조정이 안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그리만 된다면 정창군 마마께 저항하는 적대 세력은 우리의 적대 세력이기도 하니 모두 제거할 것입니다. 도망치려 하셨지요. 마마께서 왕위를 버리시고 토주를 하신다면 결국 이성계가 왕위 될 테고, 그리 된다면 마마의 자제분들, 마마의 형제분들, 그간 돌보셨던 수많은 왕실문 중 모두 몰살될 겁니다. 마마, 왕이 되시겠다면 이 해독제를 드시고 그게 싫으시다면 그냥 쏟아버리시옵소서. 그러면 저희도 고려를 버리고 다른 나라를 알아보겠사옵니다.